옥샵이라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딱딱한 것 같으세요. 조리울 때 계속 했어야 되는데 또 갑자기 깨어나서 부담스러웠는데 저희 일사세세부가 되는 게 뭐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많이 아는 부분들이 반이고 그에 관련됐으니까 오픈 플랜을 개발하는 거랑 그에 관련된 가변 복제 개발을 리스트에 백승엽입니다. 리스트에 백승엽 박사님하고 저희 두 팀이 담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02년 목표 및 체계라는 건 뭐 이런 두 개의 큰 타이틀 속에 작은 소 연구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위에 부분을 저희 연세대학교 팀이 맡고 있고 그 밑에 부분을 리스트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저희 연세팀도 오픈 플랜 이용 개발 공간 계획이라는 목표를 갖고 연구 내용은 위에 골드로 적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행했던 것들이 오픈하우징 SIT 사례주사를 했고요. 가변형 기술 요소 도출이라기보다도 뭐 종합표현이라는 걸 만들어 뭐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하고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사실은 오픈 플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라는 것들이 많은 연구가 있어서 뭐 어디까지 연구가 되어 있나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적 연구 오픈 플랜 계획이 구조적 연구 오픈 플랜 계획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공동주택이 여태까지 지어진 어떤 구조 형식이라는 게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거의 우리나라는 벽실이고 뭐 라멘토라는 것이 그 뭐 곳에 있긴 하지만은 그걸로 가기 전에는 그 오픈이라는 게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뭐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공동주택 평면 85제곱미터 전후의 그 데이터를 2000년도에 한 2,500여 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규모의 전형적인 뭐 평균적인 평면이 뭔가 했더니 너무 뻔한 부분이 아니지만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리스트에서 저에서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고 되도록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 달성도라는 건 아주 정성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저 연구 내용들이 있는 그렇게 1-4까지 2에서 2-3까지를 말씀드리고요. 3. 그 다음에 오픈 플랜 유형 연구 개발에서 그 유형 분리니 개념이니 이런 것들은 2000년도랑 주목되는 내용이다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평적 가변이 있고 수적 가변이 있다는 간단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분석기에 따른 가변 유형이 분리 및 유형별 특성도 2000년도와 주목된다고 볼 수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SI 주택 답사하는 문헌조사는 사실은 그 동경주의 KSI 실험주택에 있어서 몇 가지 다양한 평면을 보여주고 요소 기술과 그러니까 실제는 지금 SI 주택이 가장 가변형 평면을 가장 가까이 갖지 않나라는 게 전체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갖췄을 때 KS 실험 주택에서 나오는 많은 요소 기술과 서포트 요소들, 인프라 요소들에 관한 것들을 뭐 자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혼업의 캐노프트 집합 주택이라든가 시조돔의 지구촌 주택에 가서 뭐 적용되고 있다는 자료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KSI 실험주택에 뭐 일반적인 계획을 전부 말씀드린 뭐하고 이런 전시실이 있고 이런 네 가지 타입에서 쭉 여러 가지 타입의 그 평면을 보고 관련 인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뭐 그거 아시다시피 그냥 라멘조의 모든 병면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물공간만 어떻게 옮기는 것에 따라서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스펙이 길어지고 뭐 하는 것들이 뭐 마이크로스펙 감독을 높이게 쓴다든가 뭐 무량한 뭐 슬래브가 나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구조적인 변화랑 운용이 가능하겠고요. 그렇다 보면은 실제로는 벽식 구조라든가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구조들의 그 가능성보다는 이런 것들이 훨씬 오픈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SIS 기술 요소라는 건 뭐 참고로 하시고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또 접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에 관련된 공간이 따로 있다든가 셔츠 일체 외벽도 일체로 나온다든가 뭐 이런 뭐 이중 뭐 인프라에 관련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그야말로 제품이라든가 무슨 그 요소의 어떤 그 발, 그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그래서 이런 바닥에 관련된 걸 이중 바닥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냐, 이게 다 있을 테고요. 콘센트에 조명도 넣고. 그 다음에 그런 그 KSI 시험부터 나왔던 어떤 서포트하고 인피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신호롬의 캐논 코트란드에서 여섯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세 개란. 뭐, 야원트리케나 이토도요 같은 뭐, 유명한 건축가 여섯 명이 담당해서 다양한 평면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할 때보다도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단지에 가는 거니까 일단 지나가는 걸 하시면서 다양한 인면도 존재할 수 있고, 이 플랜에 비해서. 그래서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요소기술로서 공용 외부에 뭐 설비를 외부에 뭐 설치한다든가 다른 이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택공사, 우리나라 주택공사 같은 거죠. 그래서 Urban Renaissance라는 이름으로 요새 받게 되는데요. 팜플렛 안에 있던 평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네 번째 블랙에서 나타나고 있는 평면들이고 어떤 테라스 같은 데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어돔의 액티라는 거에서 보여준 거는 그 아까 보여준 건 단지형이 되면 이거는 초고층형이 하나 형태가 되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무량판 109의 어떤 부분에서 옛날에 현대산업개발 가위 판구에서 그렇게 개발했죠. 그래서 무량판이라는 그러니까 플랫 플레이트 슬라이브라는 게 굉장히 그 오픈 플랜에서는 많은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구조의 측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도 이어지는 뭐 SI에 대한 것도 이걸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라 그 외에도 다양한 가변 평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변 평면 기술 요소라는 것들이 뭐가 있다는 건 사실은 이 과제가 중복성 문제도 시달리듯이 사실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로 보는 거는 S라는 구조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골절하는 것들이 백면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인피엘에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개발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가변형 평면의 그 가능성을 굉장히 더 넓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가변형 평면은 얼마든지 뭐 100이면 100을 다 반응할 수 있다고 사실은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뭐 인피엘한 부분이 따라올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그냥 일단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재, 외장재, 설비 이런 계획도 있었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꼽히봐야 될 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스타일뿐 몰라도 사이클이라든가 하여튼 가족형 속에는 가족형 같은 것이 워낙에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는 가변형에 더 많은 것들을 줄 것 같았어요. 차년대의 경우는 저희들은 사실은 가족형에 따른 요구도라는 걸 한번 진짜 많은 양으로 한번 데이터를 추측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변까지 사람들은 바라고 있고 실제 어떤 규모로 우리가 가는 거에 따라서 현재는 30평에 40평에 대해 얘기하지만 그게 과연 지금 뭐 방 4개, 방 3개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 가족이 둘이고 셋이고 그것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동향을 지금 조사하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어디에 직접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을 안 했는데 예시일 뿐이지 본격적으로 뭐가 연결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구제연구 오픈플랜 계획에서는 뭐 우리가 가장 많이 갖는 벽지 구조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플랫 페이트 구조가 아마 좀 더 가능성을 더 많이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다든가 뭐 라메 구조가 사실은 현재로 쓰는 SI라는 개념에서는 가장 적합화, 아니, 가장 오픈 플랜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라멘 구조가, 플랫의 구조를 규결한 이유는 이거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플랫스랩의 특성 분석은 아마 이러한 뭐 관계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화살표들이 뭐, 맞은 게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저희 오픈벤 쪽에서 했던 거는 국내 아파트 데이터 베이스라 해서 사실은 작년에 서울 시내에 있는 2,566개의 단위 평면을 데이터 베이스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넷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을 해서 그게 당장 여러 가지 쪽으로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뭐 생각은 있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연구진의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저를 다룰 수 있는 팀이 이에 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일단은 이걸로 그래 그 이 정도 규모의 가장 뭐랄까 가장 기특하다던가 그런 형태가 뭐냐 한번 해봤더니 이런 형태가 났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도 사실은 원래 있던 걸 끌어다 놓은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고요.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는 30평형이 그냥 그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 30평형대가 가장 현명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어지고 있는 30평형대의 뭐 3베이스 3.5베이라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형태로 아마 이 얘기를 과제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저희가 할 거는 오픈플랜에 대한 관련돼서는 말씀드렸듯이 요구자, 소비자의 어떤 그 요구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실증 조사를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공동주택을 계속 개발하고 평면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그 어떤 조사를 들어가는 게 우선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트가 그냥 가변형 벽체 개발하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오픈 플랜의 개발하고는 현재는 같은 세 가지에 있으면서도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 3000년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합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리스트의 백승희 박사님 이어서 가변형 벽체 개발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학산업과학연구원의 백승민입니다. 저희는 그 연세대학과 함께 이제 오픈플랜 및 가변형 벽체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도 이제 가변형 벽체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참여기업인 유창과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 연구에서는 그 실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나 관련된 국내의 특화 사례를 중심으로 가변형 벽체 시스템을 새로 설계하려면 어떠한 조건과 성능을 가지려야 되는가에 대한 조사 분석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설계 조건을 1차 연도에 설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2차 연도에는 실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해서 실제적인 요소기술, 기본적인 요소기술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서 1차 연도에 기본적으로 한 그 조건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 구성 방안을 설계하고요. 거기에 따른 차음 성능 평가와 시공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시공 성능 평가를 통해서 표준 상세까지를 작성해서 기본적인 기술 시스템을 완성이 된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실 그 1차 연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가변형 벽체라는 게 타입별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타입별로 이제 구조재하고 마감재가 분리돼서 시공되는 프레임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재와 구조재가 1차로 시공되는 패널 타입, 가구 형태로 시공되는 박스 타입이고, 가동 방식에 따라서 가동형 벽체가 있고 고정형 벽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참여기업인 유창이 플러스 마이너스 1.0mm 내외의 박판 강제를 사용한 경량 형광유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박판 강제를 이용한 그 크레인 패널 스타일의 고정형 벽체로서의 가변형 벽체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가변형 벽체라는 게 적용되는 가변형의 범위에 따라서 세대 내에 실간 가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대 간 비교 가변이 있을 수 있고, 세대 간 경계벽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데, 기본 부재, 기본, 새로운 형상의 부재를 기본적으로 제안을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간단한 배열 방식의 경계형을 통해서 단막이벽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세대 간 벽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실용적인 방안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또한 이건 어제 본 연구 내용 안에는 원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연구단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1-4 세세부 과제가 사실 에너지 작업 측면에서 약간 좀 거리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내 내벽에 가변형 물체를 접합하였을 때, 에너지 작업 효과를 위해서 실제 축열과 방열, 열 방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 상경화물질 소재를 이용해서 그걸 고도화함으로써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프레임 타입의 고정형 벽체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 거주자의 의사에 따라서 벽체를 뜯었다가 다시 시공했다가 해체했다가 다시 시공했다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변형 벽체가 적용될 수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실제 그 실무자들의 의견을 보면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바닥과 천장
그러니까 격체가 인접되는 부분에서의 동사 간섭이라든가 마감 자재 간섭으로 실제 격체를 끌었다 시공했을 때 대부분의 자재들이 훼손돼서 그 아주 손실을 많이 초래한다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가이드러너라는 새로운 부재를 개발을 하고 상대를 개발해서 인접, 격체가 시공된 인접 부분에 천장과 바닥 마감 자재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공 공법을 개발했고요. 앞서 말했듯이 그 기본 부재를 설정하고 시스템을 구성한 방법이 실제로 시공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가벼운 부재를 시공해야 된다는 것은 실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격체 시공이라는 것이 일반 기능 인력에 의해서 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 현재 시공 방법과 큰 차이를 보여서는 시공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공기지연 요소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희는 기본, 새로운 부재를 활용하면서도 기존의 그 건축법제 시공 방법을 거의 준용하면서 시공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시공 방법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모니터링하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 설계를 완성을 하고 특허를 출원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그 실제로 격체가 쓰일 때는 이제 성능적, 그러니까 실내에 쓸 때는 차음 성능이라든가 내화 성능에 대한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 내화 성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차년도에 그 성능 요인에 대한 검토도 했습니다만은 이 건식으로 구성되는 격체들, 특히 경량형광기로 구성된 격체들은 크게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차음 성능의 설계 조건이 달라집니다. 스턴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흐름제, 그 다음에 차음대는 어떤 걸 쓰느냐, 모드제는 어떤 걸 쓰냐인데요. 저희가 스터드는 새로이 개발한 그 프레임테너를 적용하고 후분제는 저희가 1차년도 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고정 조건을 설정을 했습니다. 차음대는 별도의 차음대는 두지 않았고요. 저희가 제안한 부재의 그 프레임테너를 강판면이 차음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모드제는 그 2종의 모드제를 달을 상이한 두께로 조합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간막이가 각 두 개 요인의 두 수준, 세단 것도 마찬가지로 각 네 가지, 여덟 가지 요인에 대한 성능상 설계를 하였습니다. 성능 평가에 앞서서 그 실제로 해석 전용 해석 프로그램과 전용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성능을 미리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간막 이력 같은 경우나 세대간 이력 같은 경우에 좀 요즘 표현을 좀 빠졌는데요. 성능급이 한 세대간 동력은 56에서 한 59. 실제 뭐 실험 값이라든가 시공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상당히 높은 성능이 확보될 거라고 예측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마기법 같은 경우에 한 47 정도 확보 예상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상당히 고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자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험값의 근사한 값을 회귀식을 따로 구해서 전환을 하는 방향과 그 값으로 평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두 가지 설계 요인에 대해서 보자면 이제 간판, 아까 그 차원대로서의 간판을 대신하는 간판면과 모드제 조합을 됐었는데요. 그 간막이벽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그렇게 상이한 조인들한테 상이한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그 이중 구조의 세대간 경계벽으로 봤을 경우에는 간판에 대한 의한 효과의 성능 차이가 모드제 조합에 대한 성능 차이보다는 좀 더 많이 나더라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성능 평가 부분은 뭐 여덟 개 사양의 격차에 대해서 지금 자연 실험 실험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성능 평가가 완료가 되면은 그 결과와 함께 기존의 일반적인 격체 사례, 그 다음에 유사한 사양 사례들과 실제적인 성능 비교부터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시스템 구성 방법과 성능 평가에 대해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게 과연 저희들이 시스템 구성을 한 대로 실제로 시공이 될 수 있는가, 시공상의 무리는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막이벽하고 세대간 경계벽의 두 가지 타입에 의해서 실제 그 시공 준비 단계에서부터 프레임을 시공하는 단계, 마감 시공에서 그 가변형 격체 특성인 그 해체 재시공이 용이라고 그 자재의 재활용이 가능한가 부분에 의해서 다섯 가지 단계를 나눠가지고 실제 그 시범 시공, 샘플 시공을 통해서 시공성을 평가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그 스터드 같은 일반 그 시형 스터드 같은 경우에는 450간격으로 그 간격을 잡아주면서 시공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었는데요. 이게 동일 간격에 프레임 패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살짝 끼워서 안착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시공 속도도 빨랐고 특히 시공상의 문제 없이 배열 방식을 달리하면서 저희가 예상한 바와 같이 간막이 벽과 세대 간격이 손쉽게 시공되고
것도 해체 후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재의 손상이 없이 그 크레인 패널 자체를 다시 시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시스템 구성상에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본 그 양측의 스터드가 가공된 새로운 형상의 그 크레인 패널을 저희가 이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마리백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스터드 형상 앞에 있는 부분이를 서로 그 전대칭형으로 대칭을 해서 이제 지그재그형으로 단단히 형성이 되게 시공을 했고요. 그 세대한 경계력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만나가지고 단단히 리니얼로 형성이 되게 그 시공이 될 수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시공한 사진이고 단면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그 단마리백 같은 경우는 실간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실간에 적용할 때는 그 양실에서 전기배선 처리 같은 게 필수적이 됩니다. 전기배선 처리할 때 만약 강판면이 한쪽면에만 있게 될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실에, 다른 실 쪽에서 그 강판면을 실제 시공할 때 따내야 된다는 그런 시공상의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옷을 최소화하고 간편화할 수 있게 해서 지그재그 형태로도 시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세대간 경계벽이기 때문에 양측면에서 이제 그 고사양의 보드를 따로따로 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지그재그 형태로 가면은 안쪽에 유리면들 흡음재를 집어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강판면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필요한데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배열 방식만 바꿔먹어서 세단 경계벽에도 적용 가능하게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저희가 그 시공 현장에 가면 파센트 박스 등의 그 전기배선 유 박스를 설치할 때 외국에는 그런 사례가 많죠. 국내는 부자재가 사실 없습니다. 컨셉 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부자재가 없는데, 그래서 뭐 철근 같은 걸 용접해가지고, 뭐, 시체널 사이에 시공하기라고 하는데, 이제, 단타면이 그런 바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자재 없이도, 충분히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고요. 또 실제로 이 단타면, 그, 바시팩체 가장 큰 약점이 그 음이 추가되는 부분. 음이 그 컨셉 박스 따는 부분에서 음이 추가되는 그런 약점이 있는데, 그 단타면이 그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요. 지금 이 발표된 현장이 지금 빠진 이거를 봤다고 저희가 그 표준 상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바벨의 단마리백 및 세대 간격을 중심으로 평면과 단면의 상세, 뒷면 전개도, 그다음에 기역자로 만나는 부분, 그다음에 디귿자로 만나는 부분, 구조체와 만나는 부분에 대한 상세 설계를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게 사실 지그재그 엇갈린 부분도 사실 대림벽이 와서 붙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용이하게 적용 방향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구조변경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 이제 기대 효과라고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여기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참여기업에서 이 과제가 끝난 다음에 바로 참여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로 그냥 간단한 경영투자만 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큰 건설 산업 측면에서 부품화를 제안하지만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프레임 패널을 이용해서 산업체가 충분히 양산화될 수 있음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성능적에서도 이제 안정적이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에서 기여하고, 그 다음에 그 상변의 문제 같은 경우는 연구단과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실내의 에너지과 저감 측면에도 그 먼저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4년도에 저희 부분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2차년도에 이제 창업성능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시험상에 큰 이상이 없어서 창업성능평가가 완료됐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내화성능평가, 나머지 세대간 경계력, 세대간 규모의 가변이 적용됐을 경우에 2시간 내화성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지금 2차년도에 진행한 그 시스템 구성사양과 강도와 그 다음에 시공 방법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표준 상태 설계 상황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제 실제 시공 기술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시공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목표였습니다. 이상 2차전도까지 연구 지금까지 진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개발된 스펙트들이나 스펙트들에서 잠깐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고요. 예. 실제로 스펙트들의 흡음제 어떻게 붙여가지고 자, 먼저 흡음제 부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드제는 그 기존의 그 일반 가식격차 같은 경우 보드를 한쪽 면에 설치하고 보드제에 단열재 핀을 부착해서 설치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거 강판면에다 단열재 핀을 부착해가지고 설치하게 됩니다. 감마기백 같은 경우는 이쪽 면, 이쪽 면에 엇갈리면서 설치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경계백 같은 경우는 표면에 뚝 따라서 품문제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가라는 부분은 저희 이제 포스코 기업에서 출제한 포스코 계열 회사지만 단판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지금 단가가 어떻게 형성된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 또 지금 이게 저희가 실험용으로 제작한 단가하고 실제 유창에서 금형을 가지고 혹은 롤코밍을 가지고 이제 생산하는 단가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3차년 대신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공추 말씀하신 거죠? 예. 중공추는 실제 그 세대간 경계벽을 적용할 때만 그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방화속도보다 15T를 충분하신다고 가정했을 때는 요 사이가 한 40mm 정도가 나옵니다. 그니까 요 지금 부재 사이즈는 그 저희가 이번에 실험한 사이즈는 50mm인데요. 그 단일 구조를 적용하기 위해서 50mm 사이즈에서 150mm 사이즈까지 사실 요 형태는 언제든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중공추는 지금 방화속도보드 15T로 했을 때는 40mm, 그 다음에 만약에 CR15하고 같이 했을 때는 한 52mm 정도 주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건설사에 뭐 중공추 두는 경우 이중구조로 갔을 때는 실제로 200, 격차 두께로 200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225, 220 정도까지 달려가서 중공추는 언제든 변화를 다양하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걸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질문사항이나 컨벤트는 또 개별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